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회사 밖은 지옥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퇴직자들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회사를 나와서 자영업에 도전하고 실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밖은 지옥이다. 그러니 회사 밖으로 나오지 말고 회사 안에서 열심히 월급 받으면서 살으라고 하죠. 붕산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받으면 지옥이다 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유형의 부동산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지옥이라면 생숙과 지식산업센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투자한다고 구매했다가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생숙은 은행 대출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정말 많이도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이 생겨서 그럴까요? 지금 지어진 지식산업센터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1층, 2층에 지어진 상가의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죠. 얼마나 좋지 않느냐면 건설사와 시행사가 분양을 한 지식산업센터들이 분양조차 안 된 곳들이 수두룩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나마 분양된 곳들은 건설사나 시행사는 웃고 있지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에 사람들은 꾸준히 향합니다. 이번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상을 타시니 사람들이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평소에 가지 않았던 곳들을 줄을 서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전국적으로 생기지 않는 한 대부분은 늘 가던 곳으로만 꾸준히 가려 합니다. 집 앞 편의점의 문 밖까지 줄 서서 가 사람들의 모습을 매일 보시나요? 하지만 스타필드나 대형 백화점은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가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은 매주 주말마다 이런 대형 마트나 매장에서 자주 볼 수 있죠. 결국 사람들은 발길이 이어지는 곳으로 계속 향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곳으로 가려 하지 않죠. 아무리 건물만 잘 지어 놓았다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까요? 그러면 우리 동네 빌딩들의 상가들은 왜 장사를 못하고 검단, 청라, 송도, 동탄, 고양 신도시들의 상권은 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 텅텅 비어 있을까요? 결국 건물을 잘 만들어 놓아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면 다 허상일 뿐입니다. 노후주택단지에 위치한 상권들은 그래도 발길이 이어집니다.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기존에 가던 시장이나 기존에 이용하던 상가들을 비싸더라도 아니면 물건이 많지 않더라도 급할 때 이용하고 평소에도 지나다니다가 이용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그 길이 죽었고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은 익숙한 곳을 찾죠. 자, 지식산업센터는 어떨까요? 이곳은 지옥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곳은 완전 새로운 곳에 위치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강제로 오도록 만드는 일자리자 상권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들이 1층, 2층의 상가를 이용하는 시스템이죠.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 지식산업센터들도 있지만 주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이용하러 발걸음을 굳이 옮겨서 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길이 아니고 평소에 이용하던 상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빈 상가나 오피스를 보면 여기가 정말 호구 하나 받아서 한 개 호실 팔려고 하는구나. 정말 눈먼 세입자라도 모집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텅텅 비어있는데도 사람들에게 싸다고 들어와서 중소기업 업무를 보고 싸니까 와서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누굴 바보로 하는 건지, 텅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나요?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고 이곳으로 출퇴근이 어려운데 어떻게 직원을 모집해서 이곳으로 출퇴근을 하나요? 결국 지식산업센터의 위치까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에 공실이 많은 이유는 단 한 가지의 큰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경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어 공실률이 높아집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나 생활 편의성이 낮을 경우 입주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는 센터들에서 공실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들이 이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몰려 있죠.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IT, 벤처기업 등 특정 업종에만 입주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하기 어려워져 공실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나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사무실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책변화동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나 세제 혜택 축소 등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 공실이 늘어날 수 있죠. 기존 오피스 빌딩이나 다른 형태의 업무 공간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주도의 오피스 공간이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업무 공간이 지식산업센터와 경쟁하게 되면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현재까지는 너무 많이 지었으며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많이 지어졌고 주변 인프라도 좋지 않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죠. 게다가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입지, 수요 공급, 정책적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죠. 현재는 신도시에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한 번에 몰리면서 너무 많은 오피스형 빌딩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여기저기에 수많은 사무실만 텅하니 비어 있습니다. 수요는 없는데 너무 많은 공급은 결국 지옥을 만들어낸 것이죠. 결국 공급을 받쳐줄 사람들이 도저히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높은 가격이라 세입자가 안 들어왔다면 이제는 임대료를 낮춰도 안 들어오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뭐라도 들어와야 편의점도 들어오고 빵집도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이용할 사람들,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텅텅 비어 있다가 나만 들어오면 밥은 어디서 먹고 차는 어디서 마셔? 라는 생각에 사무실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러합니다. 결국 사람이 없는 지식산업센터는 스산한 유령도시 느낌이 나게 됩니다. 주변에 주택단지라도 있어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주택단지도 없이 외딴 곳에 지어놓으면 진짜 텅 빈 섬 같죠. 굳이 차 타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비어있는 가게들만 구경하지는 않겠죠. 요즘 지식산업센터들은 1층, 2층을 스트리트형 상가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미사, 하남 이쪽의 지식산업센터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죠.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는 많이 채워졌지만 1층 스트리트 형태의 상가들은 여전히 대부분 공실입니다.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지식산업센터 매물만 600개에서 700여 개가 되고 상가 매물은 현재 200개 내외인 상황이니 얼마나 많은 공실이 여기에 몰려있는지 알 수 있죠. 분양 가격보다 저렴한 매물들이 지식산업센터나 상가가 널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급매라고 나온 매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도 평당 600만 원 정도에 나온 매물들이 많죠. 분양 당시 평당 분양 가격은 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65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평당 매매 가격이 현재 6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죠. 현재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원할 경우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앵커 역할을 하는 상가들이 입점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상가들이 배우 수요도 없는 이곳에 상점을 차리는 무리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적인 공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고 연식이 오래되는 지식산업센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시공된 곳들을 지도만 펼쳐놓고 보면 너무 위치는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지하철역도 근처에 막 생길 것 같죠. 하지만 지금 당장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고 당장 사람들이 오기 힘든 곳인데 상권도 인프라도 결국 지식산업센터에 당장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나 들어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던 곳들을 버리고 힘들고 찾아가기 어려운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굳이 가려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기존 상권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말이죠.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고 여기는데 굳이 여길 갈까요? 게다가 오피스에 대한 수요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중소기업이나 IT 기업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 그런 기업들도 줄어들고 오히려 저렴한 사무실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사, 고양, 남양주, 하남 쪽이 특히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10만 평이 없는 연면적의 지식산업센터가 통째로 빈 경우도 있죠. 80%, 90% 공실이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으로 가보시면 텅텅 빈 지식산업센터들을 구경 가능하죠. 결국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것입니다. 세입자를 구해도 임대도 안 나가는데 관리비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투자자들이 내야 합니다. 세입자가 내야 할 돈인데 세입자가 없으니까요. 은행 이자로만 매월 몇백만 원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상가 관리비로 매월 수십만 원씩 나가면 왜 본인이 과거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했는지 후회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상가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돌아올까요?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주문 안 하고 오프라인의 상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문하고 사 먹을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쉽게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지금의 시스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죠. 쿠팡이 있는데 굳이 거기서 사야 돼? 배달이 되는데 굳이 가서 사 먹어야 해? 결국 이러한 것은 지식산업센터를 사람들이 찾아가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상권이나 동네 사무실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물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경기도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창업할 마음도 없고 오히려 기존에 창업한 사람들이 사업을 접으려 하고 있죠. 진짜 저렴한 매물이나 공짜 사무실이 아니라면 임대로 들어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서울 쪽 오피스들은 공실률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도 아파트는 수억에서 10억씩 하는 지역들의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들의 공실률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도시 지역 대부분이 집중적으로 지어서 그럴까요? 너무나도 공급 폭탄을 맞아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공급 앞에 장사 없던 것이죠. 하남, 미사 쪽은 그냥 초기 투자자들이 다들 매물을 팔려고 내놨다고 할 정도입니다. 분양받은 사람들 자체도 포기를 넘어서 그냥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죠.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지 말아야 할까요? 네, 큰 소환이 없다면, 능력이 안 된다면 이곳을 뛰어들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 이 분야에서 또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렴하니까 하나 상가 투자해볼까? 오피스 하나 구매해서 중소기업 세줘볼까? 라는 마인드로 지금 접근해서는 힘들다는 것이죠. 정확한 상권 분석과 세입자들을 들이는 자세, 그리고 내가 정한 수익률에 세입자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내가 이 오피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 등에 대한 최악의 상황까지 고민하며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내가 사놓고 임대 내놓으면 세입자가 들어오겠지? 미친 생각입니다. 무작정 임대 내놓는다고 사람들은 안 들어오죠. 내가 투자할 물건은 남들이 탐낼 만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런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 맞죠. 그런 물건 찾기 힘들다고요? 그런 물건을 찾아서 투자해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 물건이 아닌 그냥 분양상담사가 권하는 물건 샀다가 쪽박차는 것입니다. 남이 그냥 권해서 사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나오는 매물들을 보면 죄다 그러한 매물들이죠. 뭔 모르고 사놓으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매월 5% 수익률로 월세 줄 것으로 생각해서 산 매물들. 과연 앞으로 세입자가 들어올까요? 미사 강변 신도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에는 지어진 지 지금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입자 한번 받아보지 못한 투자자들이 수십, 수백 명이 넘습니다. 하루하루가 월세 한번 못 받아서 죽을 맛이죠. 은행이자 내기 벅찬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투자에 대한 생각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